네, 지금 1시 좀 넘은 시간입니다. 개들을 좀 1시 반이네요. 밤에 개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나왔어요. 대장머니 지키고 있어? 걔들? 응? 지는 전체 깨가지고요. 잠을 또 일찍 자기도 했고. 자고 있네. 밤에 활동하는 거 아니었어, 니들? 대장, 왜 그래? 일하고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팩들입니다. 다른 팩들이 위에 있는 팩들이 건너가 가지고 애들이 서로 지금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와서 찔러보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왔어요. 다들 올려 나와가지고 달라들어서 짖지만 경계하지만 큰 행동만 하지 자극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짖고서 맙니다.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이거 알아봤어? 반가워? 응. 반가워. 반가워, 대장. 너도 왔어? 응.
다들 몰려들어서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녀석들. 아이고. 아이고, 다 왔어요. 다 왔어. 그래,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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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시험둥이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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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 약한 팩. 얘 팍팍 여기 위에서 못 내려와요. 에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팩들이요. 저 지금 내려가는 놈이 약간 공격적인 개입니다. 보니까 다른 개들을 괴롭혀요. 아까 낮에도 이쪽 팩 물 불었어요, 제가, 얘네들. 왔어요. 네. 이 세션 숙소 주인이 지금 나가면 독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독이들은, 걔들은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충실한 동물이에요. 어제도 밤이 되니까 굉장히 활동성이 좋아졌습니다. 낮에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잠만 자면 주무시더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지개도 피시고. 저쪽 백 경계하러 나갔네. 경계까지. 네, 저쪽에서 온 팩들인가요? 네. 아직 경계 쓰고 있네. 저들이 여기까지 와 있어 지금 경계 서고 있어. 그래서 저쪽 편하고 저는 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가가 볼게요. 어느 쪽 팩이니? 응? 왜 경계까지 와있어? 속으시죠? 쟤도 딱 보세요. 남것들은 크게 경계나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저쪽 팩 애들이니?
대장 왜?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 신났어. 이렇게 신났어요. 신났어. 그렇게 신났어. 강아지 같이 놀아요. 네, 야간에 개들이 무서워진다 그러는데 보세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애들이 반기고. 아이고.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인사. 아니야, 괜찮아. 얼마나 착해요. 괜찮아. 얘는 지금 사이드에서 노는데 무리에 완전히 끼지를 못했어요. 이쪽 무리에 우유 행동하고 있습니다. 좀 가시 행동. 얘가 발 뒤를 팍팍팍 차면서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이것들아 하면서 얘에 대해서 가시 행동을 했고 얘는 지금 수그리면서 인정하고 있어요. 응, 내려왔어? 너도 지금 가시 행동하는 거야? 여기 지켜야 돼? 이 가족들을? 어? 이 가족들을 지켜줘. 어, 그래 알았어. 쓰러. 네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이쪽 대장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쟤네들은 여기서 안 나오고 저 라인을. 영역은 이쪽 애들이랑 저쪽 애들이 공유하고 있어가지고요. 얘는 지금 저쪽의 대장한테 사인을 받고서 약간 주눅든 모습인데 공손한 모습.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반갑다고 쫓아오네요 저한테. 잘 지내고 있어요 밤에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둘이서 얘가 서열이 더 높습니다 얘보다. 공손한 표정을 짓죠 얘가 이 흰개한테. 아, 이 대장 어미. 시커먼 멍스. 멍이들은 지금 새끼들하고 잠자고 있네요. 젖도 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알았어? 반가워. 나도 반가워.
알았어. 새벽 2시 하랑하시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죠. 예. 서열 또 잡는 거 보세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자신의 랭크를 서열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계속 우위행동하고 폭력적인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경계하고 있어요. 애들 여기까지 오니까 저 위에 있는 애들 요 밑으로는 얘네들의 영역이 아니야. 잘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꼬리낌 없이 쟤네들 신경도 안 쓰고 당당한 행동을 아주 냄새 맡고 뭐 그냥 얘만 경계하고 있어요. 약자인. 보지 말라고. 이게 경계입니다. 이게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경계 행동입니다. 얘네들도 으르렁대면서 가자 가자. 오지 말라고. 저희 아이 올라가 있어요. 이 새끼 피해 있어요. 제수 밑으로 숨어있고 얘만 지금 어미만 젖주는 어미만 애들 젖죠. 내일 아침에 보자. 세상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인사하려고 내려온 거야? 인사하려고 내려와서 올라가. 싸움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밤에는 개들이 서로 무리 내에서 링크를 확인한다든지. 알았어. 근데 강아지냐 니들이? 강아지 짓하고 있어. 무리의 결속을 다진다든지 외부에 외부 무리들이 영역 근처에 오게 되면 경계를 한다든지 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무리를 보고서 막 짖어요 많이. 안에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개들이 난폭해진 것처럼 느끼죠. 근데 사실은 난폭하지 않습니다. 더 애들이 활발해지고 스윗해요 지금. 쥐 발견했나 보네. 대장이 이렇게 쥐도 잡고. 저기 쥐 있네요. 저쪽 지붕 쪽이네요. 못 봤어요. 저 쥐는. 그게 쥐도 잡고 영역도 지키고 활동 굉장히 액티브해집니다. 밤이 되니까 움직임이 좋아지셨어요. 응. 콧구멍 쥐잡이 개들 만져줘. 계속 만져줘. 만져주니까 좋아. 살아나서 다행이다. 야, 난 너 죽는 줄 알았다. 사람이 지나가도 별로 경계만. 에이 에이
경계만 합니다. 이렇게 물건 하진 않아요. 사실 저분도 가만히 그냥 쿨하게 지나가시죠. 예. 근데 저때 이제 쫄아가지고 이상 과잉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얘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마 놀라가지고 막 발을 막 구른다든지 얘네들을 막 오지 말라고 때리려고 하는 신용을 한다든지 하면 얘네들은 더 달라들 겁니다. 거기서 그 행동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비비려고 시키게 비비는 게 중요해. 사람한테 비비는 게 이렇게 좋아요.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놈아. 들어갈게. 호의해줄 거야 나? 응? 괜찮아. 저쪽 호텔 쪽에. 물 다 흘려가면 안 돼. 싸움 나는데. 흥분하지 말고, 알았지? 여기까지. 굿나잇 얘들아. 들어간다. 우리 나와가지고 여기 수컷대장이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 긴장하지마. 얘네들은 저기서 더 이상 안 오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전쟁이야. 밤에는 대장. 아이고, 흥궁이에요. 흥궁이에요. 네 쫄병들 어디 갔어? 응? 뭐 혼자 지켜 여기? 쫄병 혹시 자는 거야? 맞교대한 거야? 야간하고 주간 근무? 응? 들어가실게. 응? 열심히 있으면 지켜. 응, 최근 나갈 때 걔 때문에 위험하다고 걱정하던 친구.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걔들이 엄청나게 짖고 그래가지고 잠을 깼어요. 그래서 도대체 밤에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봤더니 낮이랑 똑같아요. 뭐 다들 나를 반기고, 물론 나하고 이제는 친분이 쌓여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낯선 개들한테도 같이 갔는데 걔네들도 뭐 그렇게 저를 경계하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걔들한테 잘못된 바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밤에는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나갔던 이유는 뭐 저는 아직 전문가니까. 예, 걔들의 행동 언어를 잘 읽으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내가 누군지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고. 아까 같은 인도인인데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애들이 달려들어서 짖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영상에서. 예, 가급적 밤에는 안 나가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예, 저같이 걔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걔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번외편 새벽에 하라나시의 걔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